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 정초로. 집으로 가야 하는 길. 오늘은 이쪽 길을 선택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왼쪽을 선택합니다. 올라가는 길,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멀리 집이 보이고 반가이 맞아주는 당신. 내 인생에서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안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별거 아닌 일은 없습니다. 내게 조그만 선택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잘 짜인 계획표에 마치 한 마리 말처럼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갈때 우리는 늘 가던 길만 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선택이라는 것은 제일 바람직하는 것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최선의 선택이 최고일 수도 없고, 최고의 선택이 최선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선택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뭐니 뭐니 해도 반쪽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선택, 정초로. 집으로 가야 하는 길, 오늘은 이쪽 길을 선택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왼쪽을 선택합니다. 올라가는 길,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멀리 집이 보이고 반가이 맞아주는 당신, 내 인생에서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선택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